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강화를 해놓으셨고. 363에 92. 2.8반이군요. 하액 21%. 공, 오른 거. 테네브리스. 아. 고이피. 고보공의 공. 주운적이. 메코. 도미. 아우, 도미 추억 좋다. 아, 그렇구만. 5에 60, 18%. 문장식 다른 게 있나요? 없는 거죠. 그냥 이거 쓰는 거지. 아, 아쿠아탱 레전드를 올린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 가의 십자리는 직접 만드신 거고. 아, 7에 84초. 야, 좋다. 이런 거 괜찮지. 아, 그렇지, 그렇지. 30%. 7에 84. 크리크리 솔샷. 이게 3크대만 있겠구나. 아, 16성이구나. 아, 지옥의 불꽃. 크리스탈 하트. 6에 60. 아, 방송 소리 좀 꺼주시겠습니까? 아, 네, 껐습니다. 껐습니다.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일단 제 템에서 그 변장이 좀 오버 언밸런스 하잖아요. 예예. 근데 제가 템을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예.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경매장에 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 경매장 들어가서 저한테 템을 봐달라고요. 아, 안, 혹시 안 되면 그냥 말로만 할까요? 봐달라고요. 그거랑 또 하나랑 비교할 만한 게 있어가지고. 그 파이렛 숄더. 그거예요, 그거. 맨 꼭대기 30%짜리요. 네네. 그게 그거랑 17성짜리인데 12리턴 된 게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제 경매장은 없는데 뭐를 사는 게 좋을지 싶어가지고. 아, 그거는 선택의 차이라고 말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다 측작해야 되잖아요. 012 오른 거 있네요. 012에 힘 오른 거 있네. 32억에. 보통 요 정도면 한 20억 정도 하지 않나요? 그죠? 네. 네. 012에 힘 5 오르고 32억. 좋죠. 문제는 아, 네. 다 끌어올려야 되는 게 문제죠. 네네. 네. 그래서 에디도 한 줄, 물론 변장이라서 에디가 좀 힘들긴 하지만은. 아, 애매해가지고. 이게 잘 봐요. 네. 본인이 어디까지 스펙을 올릴 겁니까? 윌까지는 무리 없이 가고 싶어요. 하드 윌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윌이랑 그 하드 스테미 정도까지만. 아, 그러면은 굳이 012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이정주님 후원 16,9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렇군요. 012에 굳이 너무 매달릴 필요 없어요.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공시비 올린다고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영혼까지 올리는 그... 사람들이나 굳이 그런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아,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네네. 그리고 또 질문 드릴 게 몇 개 있는데. 네. 네, 잠깐. 지금 템들이 대부분 다 17성이잖아요. 예, 예. 그거를 좀 스타포스에서 올릴 만한 게 있을까요? 아. 다 괜찮긴 해요. 나쁘진 않아요. 상의는 바꿔야 될 거. 상의는 에디 움직일 거 아니면 좋고. 네, 상의는 바꿀 예정이고요. 저거는 너무 싸게 올라와가지고 그냥 충동 구매해버려서. 해볼만 하거든요, 스타포스인데. 부인은 네. 보통 한 100억 정도 잡고 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22성을 올리면은 이제 에디를 건드려야 되잖아. 위점도 그렇겠지만은 네. 끝까지 가실 분들은 그렇고 뭐 자기가 22성에 그냥 뭐 두 줄에 위점 21%에서 30%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해볼만해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만약에 자기가 쌍례 사고 싶다 그럼 그냥 구매하시는 거 추천하고. 네. 자기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22성이면 쓸 거야 하면은 할 만하죠. 이해했습니까? 제 문맥이 무슨 뜻인지? 네, 그러니까 끝까지 가고 싶으면 땅내로 가고 만족을 할 거면 해도 된다. 아, 그렇죠. 대신에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라면 일단 저라면 보조 무기를 좀 바꾸고 싶긴 하네요. 아, 네, 제가 그거 구하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메모리 없었는데. 아, 일단 어떻게 보면 임시용으로 껴놓으셨군요. 네. 무기도 결국 에디도 하긴 해야겠죠. 네, 저것도 그 유니크에서 올린 거여가지고 두 줄 뽑으려다가 레전 가는 게 바로 무기류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아, 그리고 네네. 제가 그 교불템에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네네. 아, 근데 최소한의 투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뭐 심장이랑 뭐 이런 거 정도 해야 될까요? 최소한의 투자요? 네네. 유전들이? 아까 안드 심장 같은 거 한 50 정도 달린 거 정도는 써줘야 될까요? 아니면 뭐 그것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선택의 차이라고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할 사람들은 또 하고 안 할 사람들은 그냥 죽어도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젠픽업이라는 걸 또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진짜 아크가 제가 아크 젠픽업을 거의 끝까지 해놨는데 스킬 코어 빼고는 네네. 아, 더 이상 젠픽업으로 생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투자하는 거죠. 그냥 제 생각을 여기서 덧붙이자면은 네. 자, 포스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럼 3만대 들어가겠죠? 네. 여기서 템을 조금만 손봐주면은 4만대가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버스택이 되나요? 아, 하드 1과 하드 루시드를 가게 되는 것이지요. 네. 여기서 1140 찍으면은 한 4000 올라가잖아요. 32000 태 네. 아닙니까? 여기서 템 하나씩 손보면은 한 1000에서 2000 정도씩 올라갈 텐데 그럼 조만간 또 4만이 찍히겠죠. 귀걸이 바꾸고 눈장식 바꾸고 하트 바꾸고. 네. 그럼 결국에 이제 아 나도 모르겠다 놀장 템을 하나씩 사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얼장 놀장과 이제 놀 펜던트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4만대 들어와서 결국에 템이 점점 진화하면서 5만대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결국에 네. 욕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네, 롤 시비를 보기는 했는데. 네네. 아,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가 아니에요? 아, 너무 제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 비싸서. 아, 가격이 비싸다고요? 아니면은? 네네. 그러니까 가격이
저는 그 놀장템 정도는 다 무기 하나 정도만 생각하고 그 정도 가격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 이제 나중에 또 패착도 좀 해야 되긴 하겠죠. 그렇게 되겠군요. 하트 들어오고 한 3만대 후반대 들어가고 4만대 들어가 보통 한 4만 정도 되면은 하도 롯이다고 가지 않나요? 하도 위라고? 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무릉 가면 몇 층 나와요? 지금 저 템을 다 맞추기 전에 46층이었는데 네 지금은 한 47층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아 47층 여기 템 좀 손보면 이제 50층 가는 거네요, 그죠? 네. 이거는 뭐 본인이 선택을 해야죠. 교볼템이 두 개에다가 들어가니까요. 알겠습니다. 아, 저는 뭐 여유가 되면은 사는 거 추천해요, 놀장템 같은 거. 그렇습니까? 아, 네. 다시 팔면 되잖아요. 다시 팔면 되니까. 아, 여유가 있으면 한번 해볼만하고. 아, 난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